그러면 그 의식화 진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지금 어떤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하시나요? 아, 네. 시술 전에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뭐 전신질환 이런 분들 다 체크해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치료가 들어갈 거고요. 또 수면이 시행되기 전에 혈압, 맥박, 산소 포화도, 호기말,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부분들을 시술 전이랑 시술 전 다 체크를 해놓고요. 시술 중에 변화하는 걸 가지고 비교해서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.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역전제를 투여한다든지 환자분을 좀 급하게 깨운다든지 저 무엇보다 안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수면 진정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앞서 뭐 치과의 모든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본다면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치과 공포증이 너무너무 심한 분들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. 네. 정말 제가 치과 치료를 수면으로 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네.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일단 통증이 너무 민감하신 분. 예. 예. 저희도 이 통증도 보면 타고나신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치과 치료하면 일단 생각하는 게 마취. 마취 없이 저희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. 그래서 마취에 대한 불안 공포 있으신 분들. 그리고 또 소공포를 저희가 또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폐쇄 공포 있으신 분들. 그리고 또 가리고 있으니까 이 가린 상태에서 공황장애가 오시는 분들. 그리고 또 이 치과 치료가 이제 물이 넘으면 이렇게 반사가 좀 심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수면 진료를 하시면 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꾸역질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수면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또 그러니까 치과 진료 케이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. 한 번에 진료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서 잦은 내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면 진료를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.